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자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죠. 예, 지난 시간까지 캡컷이라고 하는 앱을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카메라의 종류도 좀 말씀드렸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또는 이런 모바일 기기들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알려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러자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고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캡컷을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알려드린 이유도, 캡컷은 그나마 광고가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되게 적고, 무료 사용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뭐 광고 나오고 뭐 뭐가 돼 기능이 되고 한데, 이런 것들이 거의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제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캡컷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캡컷은 조금 기능상으로 조금 어려운 앱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캡컷은 일단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서 활용을 좀 하시고, 사실 캡컷을 어느 정도 쓸줄 아시면 그 이외에 다른 동영상 편집 앱, 스마트폰용 앱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쓰시는 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캡컷이 아닌 다른 앱으로다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제가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이 이 스마트폰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시는 화면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태블릿 둘다 지금 제가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보시기가 조금 더 화면의 크기는 좀 낮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과 이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의 배치가 약간 좀 달라 보이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시기에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터는 태블릿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블로우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하시게 될 방법이 바로 이건데, 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죠.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이용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로 설치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을 일부러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대부분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계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갤럭시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만 있는, 갤럭시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앱스토어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하고 들어가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원스토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런 앱스토어에 안 올라와 있는 앱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APK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APK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용 앱들을 이제 APK라고 부르는데, 이 APK를 구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APK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보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요 갤럭시 이 플레이스토어나, 아까 봤던 이 갤럭시 스토어나,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스토어나, 이런 거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올라오는 앱들이, 거기에 등록되는 앱들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막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 면에서는 검증된 것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곳에 올리지 않은 것들은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안 좋은 기능들을, 해킹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APK로다가 배포할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그거를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용 앱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또는 갤럭시 스토어, 또는 이게 아마 SK에서 만든 것도 기억을 합니다. 원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 보이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앱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여기 위에 보이는
요거 엔밋 게임을 검색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나오는 이 화면이 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한 첫 화면입니다. 이게 첫 화면인지 아닌지 아시는 방법은 요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영역이 보이면 첫 화면이고요.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면 첫 화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것들 이렇게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아까 있던 게 없어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화면은 보통 이제 설치하는 화면인 거고요. 그리고 첫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엔믹 게임을 검색하세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게 앱을 설치하는 김에 요 플레이스토어의 화면에 대해서 좀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거는 태블릿이라서 옆으로 다 길게 놨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버튼들이 아마 화면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현재 보이는 게임 또는 앱이 화면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이제 전자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잠깐 이제 제가 그 전자책 출판사 운영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출판한 책도 여기에서 판매가 됩니다.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쓴 책을 약간 소개를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만 종이책은 아니고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워낙 스마트폰으로 책도 좀 보고 싶고 그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찾아보셔도 좋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다볼수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반적인 게임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앱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영역에 내가 찾고자 하는, 깔고자 하는 앱의 이름 또는 그런 관련된 기능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자리를 눌러서 키보드가 나오면 키보드다 입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하게 될이앱 이름이 VLLO 블로우라고 하는 이름인데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VLLO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는 이제 찾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키보드 입력을 할수 없는 상황이야. 뭔가 좀 급하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마이크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이 강의가 스마트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언위치를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없다고 한다면 키보드에서도 찾아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약간 딤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건 지금 작동이 안 하는 건데 어느 위치에 있든 마이크를 이용하시게 되면 키보드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걸 이용해서 블루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를 누르고요. 블루. 그랬더니 제가 지금 블루라고 했더니 제가 발음한 게 그대로 한글로 다 입력이 됐죠. 이거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난 블로그 뭐고 모르겠고 일단 동영상 편집 앱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크를 누르고요. 동영상 편집 앱 그랬더니 여기 좀 보시는 결과 화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서도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여기 블로그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일에 재미있는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고스톱 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고스톱. 그랬더니, 고스톱 게임들이 이렇게 많이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인식하게 해서 검색 결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꼭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또는 이런 태블릿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쉽고 편하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기왕이면 뭐, 좀더 편하게, 좀더 쉽게, 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테니까, 요거는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키보드 대신, 예, 마이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연습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블로를 이제 한글로다가 입력하셔도 되고, 영어로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V, L, L, O. 대소문자는 구분 없이 쓰시면 되고, 한글로는 그냥 블로우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로 한번 블로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해서 한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 그랬더니, 자, 이렇게 블로우라고 하는 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니까 리뷰가 몇 개가 있는지, 다운로드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연령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좀더 자세하게 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름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 대부분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한번 꼼꼼하게 보셔도 좋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동영상으로다가 이렇게 설명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화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앱에 대한 정보, 뭐 당신이 찾던 바로 영상 편집기 블로우, 뭐 음악 자막 필터 보정 모자이크 크로마키 등 다양한 기능으로 당신의 영상을 편집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어 편집기 보면 최고 매출 2위래요. 뭐 이거는 광고일 테니까 그러는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은 얘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평가를 보니까 평균이 4.2점이래요. 이거는 1점부터 5점까지 최대 5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5점을 평가한 사람이 가장 많으네요. 여기 보시면 5점을 평가한 사람이 가장 많고 네, 대체로 점수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어떤 하는 이야기들을 볼수 있죠. 댓글 같은 건데 프리미엄 사용자래요. 프리미엄이란 얘기 뭐냐면 유료 버전을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사용자인데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또 답글로다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 익숙도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용하고 있는데 불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리뷰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리뷰와 평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거를 보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이 앱을 공부하는데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보통 이제 불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기능이 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어쨌든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여기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던 거를 설치 과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또 삭제했다가 지금 재설치하는 건데, 자, 설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캡컷 할 때도 설치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는 이런 얘기 안 드리고 간단히 설치하는 과정만 진짜 보여드리고 말았었는데, 어차피 스마트폰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이 플레이스토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폰에 앱을 새로 깔 때마다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더 기왕이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이 캡컷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깔리고 나면 버튼이 열기 하고요. 이쪽에 제거가 뜹니다. 자, 열기는 말 그대로 이 앱을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제거를 누르게 되면, 나 이거 잘못 깔았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거를 누르셔도 돼요. 물론, 지우는 방법도 여기 말고 이제 밖에서 지우실 수 있고, 그리고, 앱을 실행시키는 열기 방법도 굳이 여기서 열기를 누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역시 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시고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삼성 갤럭시 같은 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부르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가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마다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삼성 거하고 LG 거하고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약간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 삼성 거에서는 앱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홈 화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 화면은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좀 배치해 놓는다던가 이래서 좀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앱 화면은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화면인데 이앱 화면에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스마트폰에 앱을 새로 깔았을 때홈 화면에 자동으로 이런 아이콘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깔아놓은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는 방법은 자,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요앱 화면이라고 하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뭐 폴더로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이 화면은 뭐냐면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모든 앱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만일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앱이 없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이 안 깔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깔린 순서대로 가장 최근에 깔린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앱들은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 좀 보시면 선택이 있고 홈 화면에 추가가 있고 설치 삭제가 있거든요.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굳이 이앱 화면에 들어와서 보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설치 삭제를 누르게 되면 아예 내 스마트폰에서 지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홈 화면에 추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오네요. 얘가 지금 갑자기 화면이 휙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로 넘어갔는데 난 여기에까지 굳이 얘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 싫고 아까 맨 앞에 있던 이 화면 요 자리에 좀 놓였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얘를 꾹 눌러서 여기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가 잘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 어디 갔어? 여기 있군요. 이 방법도 있지만 또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애초에 얘를 꾹 눌러서 이번에는 일단 홈에서 삭제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이 화면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 스스로 알아서 위치를 찾아서 이 자동으로 홈화면에 추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꾹 누르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면 홈화면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이게 나오고 더 기다리시면 돼요. 좀더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으실 수 있죠. 만일에 나는 얘를 뭐 이런 데다가 놓고 싶어. 그러면 애초에 하실 때 여기에서 꾹 누르고 있다가 화면이 바뀌면 뒤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여기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기본적인 작업은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안내 한번 읽어볼까요? 블로는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저장소에 읽기 쓰기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에 접근해서 내 기기에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하답니다. 이 권한을 안 주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내니까 일단 아래에 있는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액세스 허용을 누르시면 돼요.
나 이거 찜찜해서 싫어 그러면 이제 허용 안 하면 누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허용 그랬더니 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길게 놓고 보시고 저는 지금 이 태블릿으로 나오면서 옆으로 길게 놨기 때문에 화면 배치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아래쪽에 새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이게 보이는 이 상태가 이 블러를 시작하는 첫 상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무사히 잘 설치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 영상을 만드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